신선생 어디 가려고요? 수치풀을 왜 들고 와? 머리를 좀 채취하려고요. 왜요? 아, 내일 그 범주사님한테 가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좀 갖다 드리려고. 근데 눈이 왜 이래, 눈이. 가만 잠깐만. 아, 이거 예초 작업하고 난 뒤에요. 이거 보니까 이게 벌에 쏘 있는 같더라고요. 눈티가 반티 됐는데. 예. 아이고 콩아, 와 신선생을 뭐 콩아, 니는 쫓아만 다니지. 와 신선생 눈티가 이래 됐는데 그 니가 벌들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뭐 하는 애냐? 도대체. 아이고 신선생 이래갖고 벌한테 쏘여가지고. 네. 그 벌한테 항의 한번 해봤어요? 벌 내가 잘못이지.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이래 되는 것 같네요. 벌집 건드려서. 예. 아이고 눈티가 많이 부었는데. 예. 한번 감아봐요. 예.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어쩌고, 큰일났다. 아무래도 땅벌한테 쏘여있는 것 같아요. 땅벌한테. 예. 얼른 부지런히 일해요. 예. 일하면 또 낫겠지 뭐. 예. 여기 골짜기로 들어가요. 예. 골짜기에서 아주 큰 놈만 골라가지고 보내자고. 예. 그래 살아야지. 집어넣어야지. 신선생 이제 갑질이 아주 한성적으로 늘었는데. 조심해야 돼요. 생각보다 잘 들어요. 여기 웬? 조심해야 돼요. 그 위에도 옥수 굵으네. 됐어, 코까지 해요. 하나 더 있나? 위에? 이거는 세. 내가 할게 이제는. 6시 됐어요? 아, 5시 좀 넘었네요. 그래요? 예. 우리 뭐 4시부터 움직였죠? 예. 그 오늘 어디 간다고? 아, 충남 예산에요. 그 범주사님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입니다. 대학교 때 도반들이라서.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산을 넘어갑시다. 속바른. 예. 지름길로 해갖고. 예. 동틀려고 할 무렵인데요. 이 산길이 새벽녘 산길이 좋긴 하더라고요. 예. 길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니까. 대학교 도반이 예산 삽교에 있어요. 예산 공부를 그거를 뭐지 포교단 같은 걸 안 하고 선방만 다니고 하다가 하는 바람에 고생하는 거죠. 이게 해가 떠오르네 왼쪽으로. 그죠? 약간 햇살이 비치네. 라이트인데. 라이트가 비춰주는 거예요? 나이트 끄니까. 이렇게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 맞네, 엉겅퀴가. 지금은 대공이 텅 비어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뭐 아무 겁 없이 그냥 요거 한번 길을 찾다가 이 길을, 이 지름길을 만났거든. 신선생도 이 길 괜찮지 않아요? 시간 몇 시로 예상합니까? 아, 8시 반에서 9시 요 사이로 예상하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행사 참석하면 되겠네. 그죠? 예. 신선생. 예. 거의 다 왔죠? 예. 얼마 남았어요? 이제 뭐 한 10분 정도에. 그래요? 그럼. 예. 우리 한 여기 그 학교까지. 예. 3시간 걸린 거예요? 예. 아, 이 트럭으로 이렇게 그 속도가 나왔다고? 예. 몇 킬로로 달렸는데? 100 킬로로 이렇게 달렸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가까워, 영주사가? 예.
해줄게요. 내가 열심히 오늘은 기도를 해줄게요. 신선생님. 예.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충남 예산의 용주사거든요. 오늘 행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행사 마치고요. 점심 식사를 하려고요. 그래, 오늘 제가 온다고 일부러 냉면을 또 준비를 하셨다 그러네요.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회장님, 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저기 냉면 준비하셨다 그랬죠. 아니요. 그러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저기 충남 예산 사표에 있는 그 수덕사 포교원이라고 용주사라는 절인데, 근데 여기 공양주 보살님이 그 냉면을 잘한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더라고. 예. 근데 냉면을 지금 이렇게 냉면을 들고 먹으라 그래서요. 예. 오늘 눈 딱 감고 우리 냉면 할 건데, 우리 또 간식이 언제 들어가죠? 간식이. 한 열흘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간식이. 제가 오늘 10시부터 해갖고, 10시, 11시, 12시, 1시간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마치고 왔는데, 오전에 쫄쫄 굶었으니까 여기가 좀 폭 들어갔네. 예. 우리 먹어봅시다. 예. 어쨌든. 어? 근데 기도하러 오면은, 아, 냉면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 예. 아, 사교예요. 제대로 냉면이 아주 뭐, 아, 이거 무슨 있잖아요. 냉면집에서 먹는 냉면 같은데요. 어때요? 좀 배를 넣어가지고. 시원하네. 아우, 진짜 맛있는데, 이제? 예, 맛있어요. 뭐, 냉면이 이렇게 맛있대요? 응? 여튼데, 예. 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특별하게 따로 먹으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2층에서. 김치 국물에다가 이렇게 이게 면을 삶았는데 아유, 맛있네 이거. 동기들 중에 가장 막내였어요. 4살 때 출가한 사람이거든요, 스님이. 범주 스님이라고. 예. 아주 뭐, 진짜 순수했었지. 조용한 산에 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거기서 뭐 명상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면을 지금 사리 면 사리를 지금 시선에 저 지금 두 개째지. 예. 저 세 개. 하나만 하나 더 아까 두 개. 두 개 해도 되겠네요. 신 선생이 나서 주문하래 내가 주문할까. 난 얘기 쓸게. 내가 두 개 더 주문할게. 이것도 좀 더 갖고 오고요. 또? 떡이 맛있네요. 아주 쫄깃하면서요.
이 집 맛있는데, 이 집 맛집이가? 어? 뭐 저희 집이 맛집이래, 맛집이야? 네. 왜 맛있노? 응? 우리가 하면 또 있으니까, 걱정 아니, 회장님, 우리가 좀 주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이 집 맛집이에요, 이 집이? 네. 어쩌다 이래 됐어요? 평상에서 제일 맛있는 함양냉면이 더 맛있는 집입니다, 지금. 와, 확실하게 맛있다. 이거 완전. 영팀의 국물은 건강에 최고. 겨자가 있어가지고. 겨자가 제일 맛있습니다. 시원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 뭐, 먹겠습니다. 오늘은 막 그냥 막 허리큰 풀고 막 먹는 걸 하다니. 어제. 냉면에 이렇게 수박도 들어가고 이렇게 배도 넣고 그랬네. 면발이요. 엄청 부드러워요. 한국 냉면이라잖아. 난 세 개 먹으면 되고 신선생은 두 개 더 먹으면 되겠네. 예. 그죠? 예. 신선생은 지금 두 개에다가 네 개 먹는 거고, 그죠? 예. 네 그릇, 나는 세 그릇 먹는 거고. 올 여름에는 이 집 냉면 먹고서 그냥 완전 더위를 싹 물려야 된다. 예. 맞지? 내가 지금까지 절집에서 내 냉면 얻어 먹었지만 이렇게까지 맛있는 냉면 처음 먹어. 예. 절에서. 풀어야 되겠어요. 예. 아무래도 냉면이 절취가 이제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요즘 한 그릇 7,000원씩 하는데. 응? 내 세 그릇. 예. 신선생 네 그릇 가져가. 예. 7그릇 있네. 응. 그러면? 77이 49, 49,000. 5만원도 나오겠다. 예. 응. 어쨌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찍 출발해갖고 막 여기 현장 탐사한다고. 예, 저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릇째. 그럼 되겠어요? 예. 딱 뜨세요. 네.
한복냉면. 괜찮은데요? 아니요, 이제 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수박은 제가 마주 먹어야죠. 수박. 됐어요, 이제. 딱 됐어요. 또 수박. 냉면도 연성이 나타나네. 스텐에다가 플라스틱 그게 맞죠? 아, 그래요? 예. 향장도 연성이죠? 예. 아니야, 고춧가루 있는 거 봐야 하는 그냥 예. 맑은 거 있잖아요. 보이지? 뭐? 예. 쑥도 가나? 돌돔 같은 거 있잖아요. 냉면 몇 그릇 드셨어요? 총 네 그릇 먹었거든요. 많이 드셨어.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이렇게 먹을 때 있잖아. 한 세 그릇씩 먹어도 예.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예. 얼만큼 정확하게 내가 갖고 할 수도 없다. 예. 이거는 쑥 쑥떡이지 쑥떡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맛있는 거 좀 나쁘다. 산속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마지막 시간 맞춰가지고 12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왔어요. 수박 좀 하나 먹겠습니다. 수박도 엄청 난다. 이번에 여름에는 수박 처음으로 먹어봐요, 여기서. 예. 그죠? 많이 예. 사 먹었잖아, 수박. 아주 다 드시지. 면은 다 먹었고요. 국물은 제가 다 안 먹어요. 마주 드세요. 맛이 괜찮았어요? 예, 괜찮아요. 좋았어요? 예. 감사해요. 영주사 주지 범주 스님 고맙습니다. 범주 스님이에요, 주지거든. 예.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기 잡으셨어? 이제 제일 내가.